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협 회장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이후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는 첫 단독 출마 선거로 치러지면서 과연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을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8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제가 첫 변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의 주인공 이찬희 전 서울변협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얼마 전 2년간 몸담고 있던 서울변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오랜만에 사무실로 출근하니 어색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회원분들로부터 이회장 있을 때 우리 서울지방변호사 정말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최선을 다했고 다른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한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변호사는 흩어진 변호사 업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할 때라는 말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다. 이런 위기에 빠진 변호사회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도 나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단독 출마의 경우 당선되면 전국 2만 천여 명 변호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7천표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 80%니까 3분의 1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는 55%대의 투표율이거든요. 3분의 1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누구라도 다른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면 좀 편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찬희 변호사는 자존심을 얘기하며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협회장을 선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찬희 변호사는 단독 후보여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선입견일 뿐이라며 동료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그 선입견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유사 직역이 변호사의 직역을 거세게 침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역 수호라는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회장이 되어야 되는지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직 선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유례 없는 최초 단독 후보로서 단단한 각오와 함께 이찬희 변호사는 세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갈등 해소와 화합, 변호사 직역 수호, 이 세 가지 이찬희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은 갈등 해소, 화합의 시작, 그다음에 직역 수호,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서의 회무 경험과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보호, 직역 수호를.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합과 단결의 시대로 이찬희 변호사의 담대한 도전이 시작점이 될 대한변협 선거는 내년 1월 21일 치러집니다. 앞으로 우리 변호사회는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외부의 거센 법조 유사 직군의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 대리까지 침탈하고자 하는 직역 침탈 시도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때이고 이번 선거가 바로 단독 후보로서 갈등 없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